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고흥의 대표 작목인 유자가 냉해 피해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대표 작목인 석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석류가 커지는 시기에 열매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생기는 열매 썩은 병이 평년의 10배 수준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실태와 대책,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석류 농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 일부도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린 열매도 색이 변해 썩어 있습니다. 열매를 갈라보니 속은 더 처참합니다. 석류가 커지는 시기인 비대기에 열매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 퍼지는 이른바 열매 썩은 병 때문입니다. 두달 후면 석류 수확철이라 지금쯤이면 열매로 가득 차야 할 나무지만 보시는 것처럼 병이 들어 열매는 다 떨어지고 가지엔 잎만 무성합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는 열매를 봉지로 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30% 정도가 이미 떨어졌는데 남은 열매라도 지키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초에는 굉장히 많이 열려가지고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띄면서 3분의 1 정도가 다 떨어지니까 1년 동안의 농사 짓는 것이 이렇게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해마다 발생하는 열매 썩은 병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때는 뭐한 5에서 10% 정도 발생을 했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50% 정도 농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평년에 한 10배 가까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늦은 장마가 왔을 때 국지성 호우에 바람까지 많이 불면서 상처를 통해 세균이 많이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석류는 전국 생산량의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지역 대표 작목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고흥군에서도 올해 처음 약재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미 병에 걸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약재 방제를 통해서 남아있는 열매들은 더 이상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재 방제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가 잇따르면서 속수무책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흥에서는 올초 닥친 최강 한파에 유자나무들이 냉해를 입어 이미 수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중장기적인 대안이 있을까? 석류 농가는 시설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비가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우스 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가림만으로도 1차 방지를 할수 있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또한 지자체와 농가가 머리를 맞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흥 지역이 지난 봄에는 유자 냉해 피해로 이번에는 석류 열매 썩은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 없는 만큼 위기에 놓인 대표 작목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